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설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에 관한 얘기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김혜경 씨의 뭐 갑질 논란, 특히 7급 공무원을 거의 몸종 부리듯 그런 갑질을 일삼았다 이런 얘기가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에이 뭐 대선 거 앞두고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겠지. 솔직하게 말하면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제 판단이 100% 틀렸습니다. 계속해서 연이어 나오고 있는 이 여러 가지 의혹과 논란 제기에 따르면 이거는 명백하게 실정법 위반 혐의가 짙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의료법 위반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의사를 속인 사기죄, 그래서 의료법 위반 행위가 되겠고, 또 하나는 이른바 김영란법, 이 부패방지법 위반이 된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 이러한 것은 경기도가 내부적으로 이제 경기도에 있는 공무원들을 상대로 한 경기도 공무원 행동 강령 운영 세칙, 이런 거에도 전반적으로 다 어긋나는 그런 행동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 갑질을 당한 7급 공무원, 이제 그분을 편의상 저희가 A씨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공개하기는 아직 이제 시기상조인 것 같은데요. 그분의 이렇게 자기가 어떤 지시를 받고 그 지시를 이행하고 이런 것이 본인이 의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아무튼 이제 핸드폰에 다 기록이 된 겁니다. 대개 이런 아랫사람들일 경우에는 순수한 뜻에서 녹취를 할 때가 많습니다. 녹음을 해 두어야만, 아, 윗사람의 지시를 내가 혹 잘못, 약을 이거 사오라고 그랬는데, 장을 이거 보라고 그랬는데, 뭐라고 하셨더라? 하도 빠르게 말씀하셔서 내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다시 들어봐야 되거든요. 다시 들어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윗사람들이 지시한 것을 명확하게 이행을 했는지, 나중에 뭔 하자가 생기면은 다시 이제 자기하고 거래를 했던 곳에 전화를 해서 확인하고 따지고 이런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관련 서류, 그 다음에 지시사항의 녹음, 이런 건 그냥 순수한 뜻에서 이제 필수적인 때가 많은데, 그것이 지금은 김혜경 씨의 여러 가지 이 갑질 의혹 논란, 공무원을 마치 자기 몸종 부리듯 한 그런 논란의 유력한 증거물이 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참 저는 이런 경우는 또 처음 봅니다. 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이 김혜경 씨는 본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약국에 가는 것도 꺼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국에 대신 보내서 처방을 받게 하고, 또 아들이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을 할때그 퇴원 수속도 이 7급 공무원한테 맡겼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음식 배달을 시킵니다. 음식 배달을 시켜서 그 배달된 음식을 들고 오게 해서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현관 앞에 놓은 다음에 그것을 카메라로 찍어서 그 사진을 김혜경 씨한테 전달되도록 하는. 요즘 우리가 택배를 이제 시켜서 뭐 택배를 주문을 하다 보면은 이제 집안에 택배를 시킨 사람이 없을 경우에 그 택배 기사님이 아, 문 앞에 잘 배달을 해놨습니다. 이제 하는 뜻을 전달해주기 위해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택배 의뢰한 사람한테 보낼 경우가 있는데 그걸 이제 분따서 하는 것 같아요. 김혜경 씨도. 아니, 벨 눌러서 사모님, 가지고 왔습니다 해서 문 열고 나가서, 아이고, 누구누구 씨, 수고하셨어요. 고생하셨어요. 잘 먹을게요. 이런 게 아닙니다. 놓고 가. 나는 네 얼굴 볼일 있겠니? 어떻게 보면 상당히 모멸적인 그런 지시도 했다. 이렇게 보여지고. 또 하나는 집안으로 불러드립니다. 그래서 냉장고에 뭐 과일을 어떻게 놓으라느니. 뭐 이런 것도 하고,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 외부인에게 끝까지 보여주지 않아야 되는
보통 사람들은 보여주기 싫은 것 중에 하나가 자신의 옷장입니다. 아이, 그 옷장에는 러닝 팬티도 있고, 양말도 있고, 뭐, 빨지 않은 속옷,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같이 섞여 있어서 자신의 치부가 고스란히 드러날 수도 있는 장소가 바로 어떻게 보면은 자기 프라이버시 중에 프라이버시, 이게 옷장일 수가 있는데, 옷장에까지 불러드립니다. 그래서 새로 세탁한 옷을 어떻게 정리를 해놓고, 뭐 이런 일을 시키고, 또 그거를 다 했습니다. 예컨대 이런 겁니다. 지사님의 양말이 몇 켤레가 항상 있어야 되는데, 이제 부족한 부분이 생기면은 새로 세탁한 것을 보완을 해가지고, 그 정해진 족수, 양말이 뭐 10쪽을 항상 놔둬야 된다면, 채워놨습니다. 채워놨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또 직접 지시하는 게 아닙니다. 네, 김혜경 씨는. 직접 지시하는 게 아니고요. 그 옛날에 상감님이 뭐 또는 고을 사또님이 뭐 이렇게 지시를 내리면은 그 지시를 그 앞에 부복하고 있는 이방이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거기 사과를 한 접시 들여 보내거라. 그러면 이방이 네이 사또님하고 여봐라 사과들 납신다. 예를 들면 중간에 배 모씨라는 5급 공무원이 사모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그거를 7급 공무원한테 시키고 7급 공무원이 제대로 했는지 여부를 5급 공무원이 또 휴대폰으로 확인을 받아서 그걸 사모님께 아뢰는 뭐 이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적나라하게 다 증거물로 남아있다. 영상으로도 남아있고 녹취로도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 이 중간에서 이방 역할을 했던, 마름 역할을 했던, 토방 위에는 간신히 올라올 수 있는 그 배모 씨. 이 배모 씨가 처음에는 허위 사실 유포다. 뒤에서 제보자를, 그런데 허위 사실 유포다 해놓고, 뒷구멍으로는 그 7급 공무원한테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사죄할게.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게, 지금 다 계속된 언론 보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설 연휴 동안에는 신문이 나오지 않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방송 유지로 해서 채널A, 뭐, 그 다음에 TV조선, SBS, 이런 방송에서 이런 뉴스를 집중적으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김혜경 씨가 약국에서 약을 이제 받아오라. 의사 처방전이 있어야 되고, 그 처방전에 의한 약을 이제 받아온 것인데요. 본인의 의료 기록이 남는 걸 원하지 않았다라고만, 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그런 일을 하는 거를 귀찮아했다. 뭐둘 중에 하나, 아니면 양쪽 다이거나, 이렇게 되는데, 도대체 김혜경 씨는 기록에 남으면 안 되는 어떤 병을 앓고 있길래, 네? 어떤 약이 필요했길래, 그것을 본인의 이름이 아니라 7급 공무원의 이름으로 의사한테 가서 처방전을 받도록 하고, 그러니까 7급 공무원도 이 대목에서 미루어 짐작컨대 여성임에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그 7급 공무원이 가서 마치 자기한테 그런 증상이 있는 것처럼 의사 선생님한테 얘기를 하고 거기서 처방전을 받아서 약국에 가서 처방전대로 약을 타다가, 그리고 그거를 이제 김혜경 사모님께 바쳤던 그런 기록들이 다 있는 겁니다. 그것도 아까 음식물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자택 현관 앞에 음식 봉다 이 약봉지를 걸어놓고 그걸 사진을 찍어서 사모님 약 대령에 싸웁니다 하고 이제 그걸 사진을 다시 올리는 뭐 이런 시스템이었습니다. 참 아까도 말씀드린 그 식당에서 음식을 받아서 배달시키는 거, 이것도요 보통 사람들은, 아니, 웬만한 사람들은 다 본인이 요즘 배달 시스템이 얼마나 잘돼 있습니까? 네? 여기요, 뭐, 배달의 민족. 그러면 다 알아서 집앞 현관 앞까지 배달을 시키는데, 이 사모님은
배달원이 집 앞까지 오는 것이 영실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배달원이 아니고 이 7급 공무원을 시켜서 그 7급 공무원이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사서 7급 공무원이 들고 와서 현관 앞에 걸어놓기를 바랬던 겁니다. 여러분, 참 기가 막힌 건데요. 사실은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재명 지사가 됐든 그의 부인인 김혜경 씨가 됐든 두 사람 모두 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기사가 집 앞에 아파트 입구까지 모셔다 드리는 순간 그 다음부터 공무원한테 요만한 일도 시키면 안 되는 겁니다. 이재명 지사는 청사에 출근해서 지사인 거지 퇴근해서도 지사가 아닌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니 그 부인은 미루어 짐작컨대 이 사람은 집에 와서도 지사예요. 아 지사도 자기가 사무실에 출근했을 때 비서한테 약좀 사와 내 대신 처방전 대리 좀 받아와 이거 해서는 안 되는 짓입니다. 다 현행법 위반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료법 위반, 김영란법 위반, 부패 방지 청탁 금지법 위반이 되는 겁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 뭐 백김치가 있는지 확인해 봐라. 백김치 제대로 넣습니다. 또 하나 기가 막힌 거는 아니 아들을 뭐 병원에 이제 들어갔던 모양인데 아들이 병원에서 퇴원할 때그 퇴원 수속을 그 퇴원 수속을 7급 공무원한테 시켰습니다. 여러분 나는 이게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아들이 아프다면 엄마나 아빠가 가서 직접적으로 도와준든지 아니면 아들이 성인이면 그래서 웬만큼 이제 완전 회복된 상태라면 아 본인이 할 수도 있고 아들한테도 갑질을 시키는 거고 너희 아빠는 금태 두른 그런 위대한 고위 공직자이시니까 이런 건다저 아랫도리들이 하는 거야. 뭐 이거 교육시키는 겁니까 지금? 이게 불법 행위라는 걸 일도 생각 못 하고 있었던 겁니까?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이게 불과 1년도 안된 작년 6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보면은 구체적인 증거들이 나와 있는데, 시키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6층 병동에 가야 될 거야. 원무과에서는 모를 수도 있어. 그러면 이제 7급 공무원이, 예, 알겠습니다. 수납하고 올라가겠습니다. 602호가 맞지요? 602호라고 하면 돼. 그리고 퇴원수속하고 왔다고 하면 약이랑 준다고 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야, 근데 약 주는 사람이 누구냐고 안 물어보디? 네, 그런 거안 물어보던데요. 아, 그냥 줘? 네. 시켜놓고도 캥겼던 모양이지요. 아, 본인 확인하고 그렇게 약안 주냐고 두 번, 세번 다그쳐 묻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캥겼으면 이 중간에 말심부름을 하는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이방 역할을 했다는 배모 씨입니다. 5급 공무원. 확실하게 단속을 해놓고 싶은 거지요. 너 혹시 그 앞에서, 아, 이건 사실은 저 경기도 지사의 사모님 되시는 김혜경 님의 약입니다. 이렇게 말한 거 없지? 그거 체크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참 기가 막힌데 뭐 이런 대목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진표라는 거 있지요. 병원에 가면은 왜그 이제 의사 선생님을 직접 뵙기 전에 종이로 된뭐 수십 가지 항목의 설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되지요. 최근에 외국에 나간 적 있습니까? 최근에 발열 증상이 있습니까? 뭐 기침을 심하게 한적 있습니까? 뭐 수술 받은 적 있습니까? 뭐 고혈압이나 당뇨약 먹고 이런 거다 하지 않습니까? 그 이제 문진표를 만들어 놓으면 그걸 가지고 이제 의사와 환자 사이에 쓸데없는 질문 안할수 있고 또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그래서 꼭 필요한 얘기. 뭐 그렇게 해서 진찰을 아주 효율적으로 짧은 시간에 끝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전 준비가 문진이라는 건데요. 물어서 진찰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대신 시킵니다.
여러분, 좀 엽기적이지 않습니까? 문제를 제대로 대답하려면 사실은 남들이 알아서는 안 되는 또는 끝까지 남들에게는 숨기고 싶은 개인만의 비밀이 있는 겁니다. 최근에 어떤 병을 심하게 앓았다든지 최근에 어떤 수술을 했는데 뭐 내 남편까지는 알는지 몰라도 다른 사람한테는 친정 부모님한테도 알리기 싫은 그런 병 치료가 있는 법입니다. 그런데 그걸 문진을 대신 작성하게 해다니 참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요. 뭐 문진표도 있지요. 이 문진표에 이제 그런 걸 하고 난 다음에 출입증을 받아오라고 합니다. 아마 코로나 그 19 검사를 받기 위한 작업인 것처럼 보이는데 10시 반에 땡땡병원으로 가세요. 제가 10시 반 댁이거든요. 네, 10시 반에 그럼 지난번에 하신 것처럼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하신 것처럼 한두 번이 아니란 뜻입니다. 지난번에 하신 것처럼 이번에도 전과동 같은 요령으로 아시겠어요? 네! 이런 일을 다 시킵니다. 여기 사진들이 다 있습니다. 처방전 이 7급 공무원은 가는 곳마다 사모님의 명령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다는 점을 계속해서 사진을 찍어서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사모님이 본인이 검진받으러 왔을 때는 주차를 어디에다 해야 되는지 거기 주차를 하러 가면 왜 빨간색 플라스틱 꽃갈콘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차가 부딪히지 않게 어디에 꽃갈콘이 있는데 그 표식을 보고 그 어떻게 해서 거기다 주차를 하세요. 이런 것까지 주차 장소까지 미리 사전 답사를 해서 사모님한테 보고를 하는 겁니다. 참 정말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힙니다. 아마 우리나라 대기업에서 대기업 총수를 모시고 있는 비서들도 이렇게는 못할 것 같습니다. 네. 예전에 뭐 어느 그룹 어떤 뭐 오너한테 거기 비서진들이 어떻게 했다더라 이런 소문 많은데요. 약국에 가서 대리 처방 받았 병원에 가서 대리 처방 받았던 얘기는 그때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내 몸이 마치 사모님 몸인 것처럼 의사 앞에 가서 네네네 이렇게 하고 가서 약 받아오는 거 그 말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참 뭐 원무과에 먼저 해야겠지? 네, 퇴원 수납하려고 번호표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납에 가서 퇴원 그 병원비 낼 때 계속 문자를 주고받습니다. 이 7급 공무원이 상전들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카드 할부로 계산할까요? 그냥 할까요? 그러자 저쪽에서 묻습니다. 얼마 나왔나요? 대답. 네, 257만 원이요. 이 대목도 참 궁금하긴 합니다.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257만 원 굉장히 많이 나오는 액수입니다. 제가 경험해봐서 아는데요. 의료보험이 워낙 잘 되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아주 큰 수술을 했을 때 200만 원 정도가 넘지 웬만한 그 병원 입원해서는 그 몇백만 원 나오는 그런 병원비 없습니다. 대부분은 국가가 내주는 거죠. 의료보험 체계에 의해서 나가는 거지요. 근데 257만 원이 나옵니다. 도대체 무슨 치료를 받았길래? 궁금한데요. 그러자 일 시키는 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3개월로 해주세요. 그래서 일시불이 아니라 석 달로 쪼개서 이제 하는 겁니다. 그 말을 그대로 받아서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3개월로 해주세요. 그 말을 들은 7급 공무원이 뒤돌아서서 그 병원 수납 직원한테 3개월로 해주세요. 냉장고. 아무튼 냉장고 정리하는 대목이 압권입니다. 사과를 어디다가 어떻게 챙겨놓고 그 다음에 옷장에는 뭐 새 옷을 어떻게 챙겨놓고 그거 다 보고 드립니다. 이런 일은 사실은 김혜경 씨가 정말 다른 보통 사람 얘기로 바꿔보겠습니다. 남편은 고위공직자고
본인은 어디 또 일터가 있어서 본인도 이른 아침 나가야 되고 저녁 늦게 오고 이렇게 양쪽이 다 직장 일을 해야 될 경우에 당연히 가사 도움이 있어야 되죠. 저도 그런 경험 많습니다. 여러분도 다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라고 가사 도우미가 있는 거고 가사 도우미한테 정정당당하게 자기네 개인 수입에서 월 200만 원이든 얼마든 300만 원이든 그 가사 도우미한테 월급을 줘야 되는 겁니다. 자신들의 개인 돈으로. 근데 이 사람들은 가사 도우미한테 의뢰해서 시켜야 될 일을 경기도 소속 7급 공무원에게 그런 일을 다 시킨 겁니다. 어디 돈으로? 경기도 돈으로. 경기도 도민들의 세금으로. 이런 일을 시킨 겁니다. 이거 명명백백하게 현행법 위반이 되는 겁니다. 경기도 도민,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도민 계시면은, 내가 낸 돈이 이재명 경기지사 부인 김혜경 씨가 뭐 사과 채워놔라, 병원에 갔다 와라, 약국에 가서 돈 타와, 뭐내 대신 약 타와라, 음식 시켜라, 이런 데다 돈이 들어간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까 제가 그 이방 역할을 했던 배모 씨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요. 7급 공무원 정신교육도 시킵니다. 7급 공무원이 아무래도 이런 일은 내가 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하고 고개를 갸웃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모 씨가 이 휴대폰 문자로 훈육을 시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차가 여기 있고 윗사람이 여기 타는데 앞으로 이렇게 쌩 가는 게 맞아 틀려? 기본적으로 마음을 잘 생각해 봐요. 마음 공부를 시킵니다. 이 7급 공무원한테. 내가 지금 이재명이랑 김혜경을 모시는 마음이 돼 있는지. 그런데 이 이방도 뭐 나라님 없는 데는 욕도 한다던데. 나라님도 안 보는 데서는 욕을 한다는데. 예, 둘이만 할 때는 지사님, 사모님이라고 안 하고 그냥 예, 실명 막 쌩까고 불러버립니다. 이재명하고 김혜경을 모시는 마음이 돼 있는지 이런 거 보면 좀 웃기기는 웃깁니다. 예, 이재명 지사님하고 사모님 그렇게 님자를 깍듯하게 붙이면서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이방하고 저이 마당에 있는 돌쇠하고 얘기 나누면서 이름 막 부릅니다. 이재명이하고 김혜경 모시는 마음이 일단 돼 있어야 될거 아니야. 그래야 그 속마음이 얼굴에 드러나지 않는 것이다. 이런 뜻일 것 같아요. 참, 이제 이 이방 역할을 했던 배모 씨가 허위 사실 유포다. 이렇게 해서 선거에 개입하려고 한 거다. 그렇게 언론한테는 반응을 보였는데, 뒷구멍으로는 이 심부름을 했던 그 7급 공무원 A씨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만나서 이야기합시다. 너무 죄송해서 내가 사죄하고 싶어요. 아니, 그냥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가지고요. 그러자 7급 공무원이 얘기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실는지요? 그러자 또이 5급 공무원이 말합니다. 만나서 얘기를 좀 해요. 그게 좋으실 것 같아요. 만나서 얘기를 좀 해요. 그게 좋으실 것 같아요. 이제 이 문자 메시지만 보면은 100% 납작 엎드려서 사죄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한 30%에서 절반쯤은 상대편을 은근히 협박합니다. 이래봤자 너한테도 좋을 거 없어. 지금 나하고 만나서 얘기하는 게 좋을 걸? 만나서 얘기하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협박, 이걸 쓱 끼워넣는 겁니다. 일단 나 만나라고. 그러다가 사태가 심상치 않게 가자 또더 이제 엎드리는 대목도 나옵니다. 비서관님이라고 불러요. 이 7급 공무원을. 그동안 저 때문에 힘드시게 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힘드시겠지만 마지막으로 만나 뵙고 죄송하다 인사 꼭 전하고 싶습니다. 아마 짐작컨대 이거는 이제 사모님한테 보고가 됐던 것 같습니다. 사모님, 지금 그 7급 공무원 그 아이가
사표내고 나가가지고 지금 언론사한테 제보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까쇼. 그러니까 사모님이 네가 다 뒤집어 쓰고 네가 다 이 잘못했다고 빌어야지. 아마 이렇게 꾸중을 듣지 않았을까 추정을 해봅니다만.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는 협박기를 싹 빼고 납작 엎드리는 자세로 얘기합니다. 그동안 저 때문에 힘드시게 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뭐뭐 하시게 해서 뭐뭐 힘드셔서 이런 시자가 바로 들어가는 문자를 보냅니다. 땡땡 비서관님, 비서관님이라고 부르면서 어디 얘기할 것도 없고 숨 막히는 마음에 문자 남깁니다. 제가 다 잘못한 일이고 어떻게든 사죄하고 싶습니다. 땡땡 비서관님 내키진 않으시겠지만, 여기도 않으시겠지만 저하고 쌓인 문제 제가 직접 만나서 꼭 죄송하고 사죄하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길지 않은 이 문자에다가 죄송 사죄를 네 번 다섯 번씩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 엎드리는 자세. 요만큼도 전제조건 없는 자세. 막상 만나보면 얘기가 달라진지 모르지만. 그러는데 여기에서 또 백모 씨가 개입해 들어옵니다. 이 사람도 이제 이재명 지사의 측근으로 분류되어 있고, 이재명 지사가 뭐 이런저런 일을 했을 때, 아, 김혜경 여사가 아, 예전에 무슨 일을 했을 때 뭐 그 일을 같이 음모를 하고 했다, 뭐 이렇게 구설에 올랐던 인물입니다. 이 백모 씨라는 사람이. 이 백모 씨가 이 사람은 이제 말을 깝니다. 그 7급 공무원한테 누구 뭐 아들 부르듯이 딸 부르듯이 부릅니다. 땡땡땡아, 나 백 누구누구야. 통화 좀 할 수 있니? 완전 반말. 이제 설득을 하라 이랬던 거겠지요. 그래서 그 김혜경 씨 주변에 있는 측근 인사들이 이제 발벗고 나서서 이 제보자 7급 공무원을 설득하려고 하는 겁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곤혹스러운 그런 분위기가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런 별다른 반응이 없습니다. 단지 한다는 말이 김혜경 씨가 제보자에게 직접 지시한 건 없다. 수사가 끝나야 구체적 입장을 낼 것이다. 그렇지요. 사또가 몸소 저 마당에 서 있는 포졸한테 직접 지시를 내린 건 없는 거지요. 누가 지시를 내렸다? 그렇습니다. 이방이 지시를 내린 거죠. 사또는 이방한테 얘기했을 뿐이고 이방이 뭐뭐 하랍신다 이 말은 이방이 한 거죠. 그러니까 나오는 것이 직접 지시한 것은 없다.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갑질 수준을 넘어서 국고를 낭비한 범죄 행위인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제보를 한 7급 공무원이었던 그 A씨는 매일같이 불안과 공포를 느끼고 있다. 그래서 거의 매일 거처를 옮기고 있다. 매일 밤 여기저기 옮겨다니면서 잠을 잔다. 그런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 제보자 이 사람은 신변의 위협이 나한테 올 수도 있다. 왜? 이재명 지사한테 이런저런 제보를 했던 사람 또는 이재명 지사의 의혹을 법정에 나가서 증언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중에 지금 목숨을 끊은 사람, 아무튼 사망한 채 발견된 사람 세 사람이나 있지 않습니까? 그 세 사람의 죽음이 남일 같아 보이지가 않을 겁니다. 이러다가 혹시 정말 그래서 매일 밤 다른 곳에서 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불안과 공포, 매일 밤 거처를 옮기고 있다. 정말 처음에는 저도 그 뭐 도지사 정도 되면은 우리나라 도지사들, 특히 민주당 소속 도지사들 이런 일이 뭐 어디 한두 번입니까? 지방 자치단체장들, 민주당 소속 특히나. 그래서 뭐 그런 일이 또 자잘하게 또 생긴 거겠지 했는데 전부 다 일괄적으로 확인을 해보니까 이건 그 정도 문제가 아니라 상당히 심각한 일이 터져버리고 말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아침 여러분께 방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네, 여러분, 요즘 너무 많은 시청자들께서 오셔가지고 구독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구독 들어오신 분들에 비해 구독 이 좋아요 누르신 분들이 엄청 또 많으시더라고요. 정말 이 자리에 빌어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매일 아침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